용인 등호 쌓인 연합뉴스. 최혜민, 강영훈 기자 등호 쌓인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직전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인상 작업 도중에는 크레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목격자로부터 사고 직전 타워 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트롤리는 타워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로 건설 자재를 옮기는 후계 위치를 조정하는 일종의 도르래다. 크레인 인상 작업 중에는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후계 마스트, 철골 기둥, 한 계단을 걸어놓고 트롤리로 조정해 메인 지프 중간쯤에 후기 위치하게끔 해놓는다. 만일 인상 작업 중 트롤리가 움직였다면 갑자기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타워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타워 크레인 전문가는 인상 작업 중에 크레인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트롤리가 움직였다면 크레인 기사가 실수로 그랬거나 인상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작업자 등이 움직여달라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라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등은 트롤리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현장 합동 감식을 통해 트롤리가 움직인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크레인 기사는 현재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9일 오후 1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 85m 타워 크레인이 중간 지점 64m 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지상으로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골즈골뱅이 inner.co.kr 2017년 12월 10일 13:48 송고